지금 나의 선택이 잘못인 줄 알지만 머물 수는 없어요. 마시고 희태야, 니들끼리 나가서 얘기해. 불편하겠다 이런 자리. 그렇죠. 아이 불편하긴요. 이제 곧 한식구 될 텐데 뭐. 그래 날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혜 씨 어머님 우선 찾아뵙고 정하겠어요. 아니 어머님이라니. 아니, 혼자라고 하지 않았어고 뭐? 어머님이 계셔? 아니 우리는 저 말씀 못 드릴 사정이 있었어요. 아, 저 헐어머니신가? 아. 형제는 없고 오빠 있어요. 아유, 아 그런 걸로는 왜 아무도 안 계시다고 했니? 사정이 있었대도요. 아, 더 잘 됐네 뭐. 아무도 안 계시는 보다야 부모 형제 계시는 게 100번 낫지. 아 그러게, 그쪽 귀신 부모를 안 계시다니. 아니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그거 안 되지. 아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외톨이라 그래서 내가 친정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는 건가 했더니 짐 하나 덜었네 뭐. 그럼 이제 우리도 어머님도 한번 뵈야지. 네. 우리 이렇게. 집도 빚었고 결혼하면은 딴 살림 내줄 거니까 시집살림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이제 한 반년이라도 같이 살면서 집안 분위기도 익히고 그래. 아 맞습니다. 아 왜 이 집이 좋습니까? 응? 그 자고로 옛부터 말했죠. 여자고 집은 이 작아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 이 마장 같은 집에 다 함께 모여서 어선도서 살면 좋지 뭘 그래. 아, 차도 못 마시고 벌스네 처음 와서. 이제 차 드세요. 그래, 그래 마셔. 아유 이거 다 식었어. 어서 들어. 이거 먹어봐. 아휴, 다들 식사도 안 하시고 어떡하죠?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모님, 경황 없으실 만도 해요. 승희 아가씨 집 나간 지가 벌써 언젠데요? 전화 왔으니까 만날 수 있겠죠. 그것만도 다행이지 뭐예요. 아니, 어쩜 그래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아 참, 소연한만 우리 승희 아가씨 얼굴 못 봤죠?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 말씀 길어지는 모양인데 거기 좀 앉아요. 네?
전화한다고 했다면서요. 해가 달아 어쩔 줄 모르겠구나. 또다시 만변하면 어쩌지? 이젠 찾을 수 있어요. 전화국에 조회해보면 전화번호 나와요. 이렇게 애미 생가슴 알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있었대요? 그런 거 물을 겨를이나 있었니 어디? 아, 전화 왔을 때 있는 데나 좀 물어봐 두시지 그러셨어요. 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무심해서 안 물어봤겠니? 저도 화가 나서 그럽니다. 하는 짓하고는. 이게 지금 어디 화내서 될 일이야? 참. 전화 또 와요. 면모 긋고 용기 없어서 못 온댄다. 제 처지가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을까. 살아있는 거 안 것만으로 됐어. 식사하셔야죠. 나가서 너희들이나 먹어. 아, 우리끼리 넘어가요. 언니 이러고 있는데. 집 떠나서 오죽했을까. 어머니. 아이고, 소식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좀 누워 계세요. 비용 나시겠어요. 그래요, 언니. 좀 누우려고? 아, 이왕에 전화를 했으면 지가 어디 있는지 얘기나 해주면 좀 좋아. 당장 나라도 뛰어가지. 아이고, 이러다 우리 언니 정말 생병 나겠네. 어머니, 뭐라 그러세요? 어떡하신대요? 아가씨 찾을 방법 있대요? 이럴 때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보. 방해하지 마라. 다들 봤어? 예. 갔어? 예. 언니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선보시느라고 아주 혼나셨는데. 아니, 그 색시 말이오. 가까이서 찬찬히 보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러게 제가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눈치를 제일 빨리 챈 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 그때 여름에 같이 간 게 정말 잘했지. 근데요, 속초에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되게 암전하던데요. 아, 그러면 그래? 뭐 오늘도 그럼 무슨 뭐 캠프파이어냐 무슨 뭐 토요일 밤 틀밤 이거 해야 되나 마? 내색 씨도 집에 데리고 오면은 얼굴 얌전 뺄까요? 이 녀석하고는. 아니, 때리지 마세요. 이 근사가 맞았어야지. 어린 게 벌써부터 장가갈 걱정이나 하고. 수고하셨어, 고모. 내가 복회 대충 치워놨어. 아유, 나가 쉬세요. 수고는요, 뭐. 들어가세요. 예. 여보. 당신 보긴 어떻습니까? 왜 한 말도 안 하시오? 어째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말라서요? 에이그, 나도 처녀 땐 그렇게 호리호리 했었소. 나이도 이때보다 윙고. 그래도 보기엔 이때보다도 아주 어려 보입니다. 어머니랑 그 오빠랑 다 있으면서 혼자라는 건 또 뭐야? 에이그, 이 양반은. 아, 척하면 삼천리지 그런 건 뭘 따지오. 뭐가 척하면 알아? 아니, 뭐 호어머니가 걔가 했거나 그랬으니까 혼자라고 한 게죠. 얼굴도 박질 못하고 지금. 에이그, 희태는 말고? 아니, 이 양반은 여지껏 앉아가지고 그 아가씨 흠잡을 궁리나 하고 계셨나? 아이고 참. 당신이 뭐래도요. 저들 좋으면 그만이오. 에휴, 이제 희태 결혼이나 시켜가지고 살림 내보내면 우리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요.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좋은 분들 같았어요. 그분들 만나고 나니까 이태 씨한테 죄 짓는 기분 들어요. 진혜 씨. 강신의 내 이름 아니에요. 내가 아닌 나로 철저하게 위장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이젠 더 이상 속이지 않을래요. 이름이 아무런들 어떻습니까? 내가 신혜 씨를 알 만큼 알았고 신혜 씨가 날 이해할 만큼 이해해 준 게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엄마 목소리 듣고 나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가져 나하고 같이. 안 돼요, 그건. 왜요? 5년간이나 집 떠나 있었어요. 불쑥 집에 들어가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노라 그런 말 못해요. 엄마 만나고 그 다음에 얘기할래요. 그럼 집까지만 가요. 데려다 줄 테니.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우습죠? 이런 내가 어린애 같죠? 아무리 강한 척하는 사람도 한꺼풀 벗고 나면 약한 겁니다. 더구나 부모님 앞에선 누구나 다 어린애가 되는 거죠. 해요, 전화. 아주 안 올 생각이면 전화 왜 했겠소? 애가 달아 못 살겠다. 여지껏도 기다렸는데 내가 왜 이러지? 글쎄, 언니 심정. 아유, 내가 받으마. 언니도 참.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거기... 승희니? 여보세요? 예, 승희야. 이리 줘봐. 여보세요? 그래, 승희야. 너 지금 거기 어디냐? 오빠하고 갈게. 거기 어디야, 지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집에 들어갈 거야. 정말이야. 내일 아침. 응, 갈게. 이제 언니 원프리하게 생겼어. 그러게 뭘 했어. 전화 올 거라고 했잖아. 사모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래, 언니.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요. 어? 아, 나 소윤이 아빠한테 알려야 되겠어요. 아줌마 승희 방 시원하. 승희 아가씨 전화였어요? 그렇다. 어쩜 사모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세상에. 아줌마가 늘 기도해 준 덕이요. 자, 위에 거는 그래. 다 맞았고. 손님 많은가? 네. 네. 8432. 아, 어디긴 어디야? 8, 집이지. 댁에서 전화를 다 주시고 웬일이세요? 미경 씨 싫어하실 텐데. 장 안에서 수완이 좋다는 남아담도 별 수 없구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내 처남 얘기야. 은근히 연모하던 사이 아니었나? 그런데 놓쳐? 결혼 온다는 소식이야, 내 처남. 알고 있어요. 그 결혼 오래가지 않을 거려. 왜? 최 사장님 그 일 알게 돼서 미경 씨 입장 봐줘서 하는 번개 결혼인데 오래 갈 리 있겠어요? 저보다 더 섭섭한 건 미경 씨일 테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혼이에요. 최 사장님 오히려 방심하지 마세요. 맘마담이 처남이 결혼 온다니까 섭섭한가 보군 그래. 우리 전화 끊자고. 어머나, 아 소연이 이 방에서 숙제하고 있었어? 다 했어요 할머니. 가서 동화책 읽다가 자. 아빠 안녕. 잘 자거라. 엄마 안녕. 잘 자. 이모님 할머니 안녕. 잘 자. 어머님 어떠세요? 다시 전화 왔어. 내일 아침에 온댄다 승희. 그래요? 응. 아 소연이 엄마도 이날이 가서 어머니 뵈. 왜 방에도 들어오지 않고 남의 일이야 어디? 저희가 저 들어오기 전에 일이라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괜찮아. 몰라던 일도 아니고. 같이 내려가. 응? 네. 자. 아이고, 나가서 피우고 오든지. 우리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아휴, 변하기는커녕 그때 신세나 지금 신세나. 맞아. 희태가 19살 때야. 미경이하고 둘이 보통 사이였어야 말이지.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말이야. 그 장조림 해놓으면은 미경이가 희태한테 빼돌려. 누가 바나나 사왔다 하면은 지목까지 남겼다가 희태 줘. 또 둘이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골목길 들여다 보면은 둘이 집에는 안 들어가고 책가방을 든 채 얘기하고 있어요. 형님, 쟤들 저러다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 얘기했다가 아이고 당신 오빠 말이야. 아 어느 지간에 그러는 거 당연하지 뭘 그러느냐고. 아이고 참나. 형님 그때 눈치가 없으셨지. 글쎄 그런 참. 얘기 이마당에 새삼스럽게 꺼낼 필요가 뭐 있어요? 격세지감이 들어서 그래. 미스강 알아서 좋을 거 없고 언니 오빠 기억에 되살리고 싶지도 않을 거요. 당신 이 결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얘기해요? 두 사람 결혼하고 최서방 화 풀리면은 그때도 내 신세 핀다. 무슨 소리예요? 기다려. 나도 다 보관 있어. 보관이라니요? 최서방이 지금 20층짜리 빌딩 올리느라고 기초공사 시작했다고 내 얘기했잖아. 그런데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만 납품하면은 이 문이 아주 크게 떨어져요. 어? 아, 당신 아파트 살고 싶어? 아니, 2층 집? 아니, 아니지. 아담한 단층 집? 어? 뭐야? 아유, 뭐야? 남의 선심 믿고 김치국부터 마셔요? 네, 이 사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떡 얻어 먹으려면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야 요즘은. 오빠 신세 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신 미경이 신랑한테 저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요. 책 잡혀요. 이 사람 아, 서로 돕고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 어? 아니 그리고 이 천하의 이성준이가 형님보다 아니지 아, 최서방보다 더 크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나 이거 참. 당신 말이야. 나 뭐 보고 결혼했어? 어?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당신 뭘 보고 좋아했는지. 에이, 이 세란 또 내 손때기는. 아,
아이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에 뚝심 있게 내뱉는 이 말솜씨 그리고 장래 대한 원 대한 포부 이 모든 것 때문에 어? 당신이 나한테 예 형님 아이고 아무튼 형님은 꼭 요런 때 나타나십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나가나서 예 아니 어디 가시게요? 희태차 안 가보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허전하시대요. 아이고 형님, 자식 크면 부모 떠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 고모부도 같이 가세요. 저 양반 지금 술 생각나서 나가시는데. 예? 아이 형님 같이 가. 난 속이 시원하기만 한데 뭐가 그렇게 허전하고 섭섭해? 남자 식 데려다가 그만큼 속썩였으면 됐지. 아니 지금 히트 생각만 하게 됐나? 미경이 저 녀석 때문에 어떤 꼴 당하고 있는데. 만나봤나 천안? 서둘러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래? 섭섭한가 당신? 당신 오해받으면서 오빠하고 부딪힐 마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보. 동생이 오빠 결혼하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 소리 없어? 모르고 있진 않아요. 알지만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 결혼하니까 우리 이제 이러지 말자고 해요? 그러면 당신 다 풀어줘요? 어떤 여자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잔지 관심도 없나? 이제 그만해요. 그동안에 사귀어도 어떤 여자가 있었을 리도 없고 어떤 여잔지 불쌍하기도 했구만. 백미경 한 여자 때문에 괜한 여자 또 바보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제발. 왜? 오빠라고 언제까지 결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여보.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결혼하는 건가?
사모님 어제 밤새 눈 붙이시지 못하셨나 봐요. 저 혼자 할게요. 내려가셔서 음식 준비하세요. 아유, 세아씨 혼자 힘들어서 안 돼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제 풀어주셨죠? 아빠 동생이야? 그래, 소연이한테는 고모고. 여자 동생, 남자 동생? 이마 고모라고 했잖아. 그럼 여자구나. 그래. 이마 할머니. 그래. 꽃 이쁘다. 이쁘지? 응. 고모 드리려고 산 거지? 잘도 안 해 우리 소연이. 할머니 밖에 계셔. 소연이 밖에 나가봐. 네. 이제 오? 어, 예. 아, 너 좀 나가봐. 언니 언제 올 줄 알고 엄마 저렇게 밖에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다. 아, 이모가 좀 모시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 막무가내셔. 데리려는 목갈 만져. 마중이라도 나와 있어야 한다고. 아이고 참 대단한 손님 오는구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엄마 생각해서라도 똑똑하게 굴지 마. 너무 유난스럽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벽까지 고시장에 나가지 않나. 아, 이게 어디 보통 일이니? 엊그제 집 나갔다 들어오는 애도 아니고. 아이고 참, 여자들 속 얕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 엊그제 집 나간 애도 아니고 5년 만에 들어오는 애인데 그저 덤덤하게 맞아주는 게 절 위해서도 쑥스럽지 않고 좋은 거예요. 부탁 좀 하자. 승희도 오고 이제 네 댁한테 그만 풀어. 그 문제만은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네 댁 언제까지 벌 세울래? 그 사람이 그럽디까 벌 선다고. 말해서 알겠니? 아, 요즘 집안 분위기 썰렁하니? 세월이 지나니까 승희 들어오는 거 보시오.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나야 나도 좀 가라앉을 것 같소. 아, 너 하나만 좀 참고. 아줌마, 저 이거 승희 방에 좀 갖다 꽂아요. 아, 네. 당신 전화 받으세요. 김전무예요. 힘들지만 어떡하겠어. 참아야지. 네. 전원을 누르고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우선 기능 키의 특징들을 익혀야 되는데 우선 여기 기능 키 4는 네. 부분적으로 파일을 카피시켜주는 키고 그 다음에 이 키는 라인을 삭제시켜주는 키야. 네. 그 다음에 이 키는 도수 상태를 환원시켜주는 키인데 자 여기 설명서 자세히 읽어. 근데 말이에요. 저기 이거 퐁션 마켓. 그래. 너 오늘은 안 나가는 거야? 네. 아 왜? 어제 그 미스 강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지. 오늘 어머니 만난다고 했어요. 아 그럼 너도 만나서 날짜도 자꾸 그러지 그랬냐? 아이 외숙모도 참아.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모름 가만 있어. 지금 순서 따지게 되지 않았다. 그래 오늘 안 만나는 거야? 오늘 어머니 뵙고 내일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뭐 하는 집안이래든? 오빠가 사업한대요. 내일 너 그대 어른들 만날 때 우리도 같이 나가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만나 뵙고요. 얘 너 그쪽 어른들 만나면 서둘러야 한다고 해라. 어? 네. 건성으로 내내 대답만 하지 말고. 알았어요. 어서 해라. 네. 네. 자, 이제 형 미경이 누나 때문에 결혼 서두른 거지? 그런 소리야 아니. 나도 눈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신혜 씨가 어때서? 너도 좋아하잖아. 형 정말 그 여자 좋아해? 좋은 여자야. 자. 네. 아까 4번 키가 승희야, 승희 아가씨 어서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니 그래. 야 이봐. 살았어. 됐어. 왔으니 됐다. 울고 없어.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한테 절해라. 들어갈까요? 아니요, 좀 이따 들어가죠. 아유, 참 세상에. 고마웠는데 엄마 왜 안 들어가? 나 들어갈래. 이따가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 지금은 안 돼. 왜?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어른들끼리 얘기하셔야 돼. 엄마 늙은인데? 소연이도 고모 잘 모르지? 엄마도 잘 몰라서 그래. 아니 어디서 모르고 지냈어? 뭐 나한테라도 연락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살아있으니 이렇게라도 만났구나. 뭐 뭐라고 대꾸 좀 해봐. 아유 다고칠 거 없다. 엄마 잘못했어. 됐어. 왔으니 됐다. 오고 싶었지만 신문 광고도 못 봤어. 그때 곧바로 미국 갔었어요. 거기서 혼자서 독립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원망스러웠는지 몰라. 죽어도 집에 안 오겠다고 생각했더랬어.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동안 쭉 미국에 있었니? 온 지 몇 개월 됐어요. 조그만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그래? 아니 그래 집 놔두고 딴 데서 지냈단 말이니? 아휴 이제 그만해 둬라. 네. 어 그래. 이거 드세요. 인사해라. 소연이 새엄마다. 지금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예, 승희야. 드세요. 밥 먹기 전에 어서 차라도 조금 마시고 소연이 과일 먹어. 집은 내일 사람 시켜서 가져오도록 하자. 이모가 저렇게 꽃까지 사다 놨구나. 엄마. 왜?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어.
엄마가 만나줄 수 있어? 아유, 그럼 만나야지. 어떤 사람이냐고 왜 안 물어? 난 널 믿는다. 이젠 반대할 생각도 없고. 엄마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네 마음에 들면 됐어. 엄마, 나 다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 너 지난 일 다 알고 있니? 응.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엄마, 나 오늘 엄마 방에서 잘 거야. 집 나가서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단 말이야.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시고 너도 없고 하도 허전해서 이모 불러드렸지. 미안해 엄마. 너 잘 살면 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오빠는 어떻게 된 거야? 너 나가고 금방 이혼했단다. 세월께 꼭 본 사람 같아. 어디서 봤을까? 인상이 좋아서 본 것 같은 게지. 오빠하고 사이는 어때? 오빠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먼저 본 올키가 고생 많았지. 어디서 봤지? 애드지. 그래, 그 사람이 너희 회사 사장이야? 네. 사장이면 나이도 꽤 들었을 텐데. 아니야. 나보다 한 살 어려. 집안은?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야. 어제 갔었어. 그래, 너도 결혼해야지. 5년 만에 나타나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나 밉지도 않아? 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봐줬는데 고맙지 뭐냐. 여보는 엄마도 실망 안 할 거야. 그래, 찾아. 네. 내가 말이지, 뭔지 엄마가 괜히 그러는 거랜다. 대체 무슨 회사냐? 오빠 사업은 잘 돼? 응. 욕심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란다. 아버지 때하고는 규모가 달라졌다. 내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마. 집에 들렸다 출근할 거야. 옷도 그렇고. 패션 회사냐? 옷 갈아입어야 출근하네. 예. 내가 쫓아가서 짐 정리할 테니까 출근 시간 없다. 아, 그러실래? 야, 오늘 나도 거기 나간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동안에 못했던 오래비 노릇좀 아주 톡톡히 해보자. 당연하지. 아내가 뭐 안 하려고 그랬어? 아, 얘가 나타나 줬어야 뭐 하든. 이제 그 얘기 있구나. 내가 언니, 나 꼭 본 사람 같아요. 제가요? 엄마, 언니 인상이 좋아서 그렇대요. 우리 엄마 이뻐. 얼른 먹어, 소연이. 많이 드세요. 예, 이거 좀 먹어봐라. 네. 많이 먹어라. 나오셨군요. 어, 지금 네, 나오나? 네, 일찍 나왔어요. 예. 잘 돼가? 네. 아, 미스 강은 오늘 안 나오나? 참, 그 둘이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미스 강은? 뭐, 연구실로 보내죠. 그래, 그저 괜히 집에 들어앉을 생각 말라고. 회사 손해야. 선배님도. 이 사람. 아, 그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선배라고 부를 거야? 알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어, 늦었네, 좀. 점심 때 전부 보고 드릴게요. 어제 집에 한참 전화했어요? 사무실에선 둘만 하는 얘기 삼가해야지. 뭐야? 조금만 봐주세요.
아, 나가. 그저 지하다방에 가서 둘이서 실컷 얘기하고 와. 응? 그럴게요. 그럼 저도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나가요. 안녕히 계십니다. 야. 전화했었어요? 걱정했습니다. 집까지 바라다 줄 걸 후회도 있고. 오늘 엄마하고 오빠 혜태 씨 만나시겠대요. 집에서 잤어요? 엄마하고 함께 나왔어요. 엄마가 짐 꾸려서 집으로 가져가실 거고요. 왜요? 엄마 엄마 하니까 어린애 같아서요. 혜태 씨가 말했잖아요. 누구나 부모 앞에서는 애들이 같다. 아, 커피 둘. 네. 밝은 얼굴이라 좋군요. 야단 안 맞았어요? 완전히 돌아온 탕하였어요. 집 나간 뒤 아버지 돌아가셨고 알고도 안 간 자식 받아주는 부모.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건가 보죠? 우리도 부모 되면 그렇게 될까요? 우선 집 나가게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마시요. 네. 오빠 좀 보. 왜요? 통장 내놓기다. 희태 결혼 비용에 쓰라고. 그래요? 자그만치. 아니 집안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짠 양반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요? 내 미경이 혼인 때도 그렇게 못했어. 화가 나서 그냥 내가 뭐라고 몇 마디 했더니 다르대나 희태는? 그동안 쭉 희태 몫으로 모아놨다는구려. 그래야 당신 할 일 다 하는 거라고. 오빠 심정 이해가 가요. 아이고 누가 오니 아니랄까 봐. 참 미경이도 희태 결혼하는 거 알죠? 알고 있지. 미경이 신랑도 이제 풀렸을 거예요. 풀렸으면 여기 왜 안 오겠어? 여보세요? 애미다, 최서방은 출근했어? 네. 여전히 화내고 그래?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미, 안심하라고 하는 소린 좀 다 안다. 그게 이렇게 쉽게 풀어지겠니? 아유 이제 희태도 곧 결혼하니까 그때 괜찮아지겠지 뭐. 예, 색시감 데리고 왔더라. 마음고생 조금만 더 해라. 그렇잖아도 전화 하려고 했었어요. 왜? 어제 우리 아가씨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예. 아니 이게 웬일이니? 그러니까 아주 들어온 거야 아주? 어 잘 됐구나. 예 미경아, 저 너한테 저 신혼으로 닭이 생기진 않았든? 아이 별 걱정이 아니라 이거 사. 한 집안에 시집 식구가 층층시하다. 너 저 신도 시집살이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예 아무튼 희태도 결혼하니까. 최서방한테 잘하고 있어, 어? 그럼 최서방도 풀어진다. 그래, 알았어. 네, 예, 저, 예, 그럼 예, 받아 왔어요. 아, 주문서를 이틀 지날 때 늦게 오면 어떡하나.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피가 이렇게 쏟아지냐? 황금으로 해보는 것도 아니고.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네, 들어왔습니다. 아니, 웬일 소리야? 예? 아니, 저 사장님도 뭐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아이 그랬지.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손 꼭 좀 앉으라고. 예. 아 예. 에이.
아유. 저기 말이야. 아이고, 조를 다시 짜신다면서요? 그래, 그래. 그 내일부터 저 비주얼들 데리고 예. 그 저 신축 공사장에 파견돼야 되니까 뭐 인수인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아니 왜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이번에 그 저 일양에서 말이야 그 자체 오피스 짓는 거 벌써 착공했어. 아이고 신축 공사장이야 뭐 가 건물 소리부터 해야 할 텐데. 아 그 지휘 같은 소급 기술자가 또 가야 합니까? 아이씨 여러 소리 말하면 가라면 가. 일양에서 이번에 사활을 건 큰 공사니까 아 자네들 같은 베테랑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아 사장님, 아 이거 신축 공사장인데요 왜 그냥 애들 그냥 보내시고? 또 말 늘어지네 이 사람들.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급한 일을 쓰는 말이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 없게. 예, 아 그럼 저 안전모 꼭 쓰고 그 복장도 단정히 해. 그 말씀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거 아우 참 됐어. 아 자 이상무님, 그 저 시그이 200 스퀘어가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인데요.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우리 미스리가 주문서를 늦게 올려가지고요. 나 참, 아 그 걱정하지 마. 저 이틀만 참으라고 해. 아 이 사람이 야 참 거. 아 그 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아이 사람 그 납품하는 거가 어려운 줄 알면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 어떻게 그래. 아이 나 참 이 사람들이. 아 그 참. 저도 우리 약사 도 그래서 주인들의. 약 없어요. 다 드셨어요 저분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사장님. 저 내실로 모셔.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예. 네. 저 사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어머나 어서 오세요. 마침 계셨군요. 네 앉으세요. 네. 아니 웬일이세요? 저를 다 찾아주시고. 지나가던 길에 그냥 들렸어요. 차나 한잔 마실까 했어요. 차 한 잔 가지고 되겠어요? 칵테일 약하게 어떠세요? 그러죠. 여기 칵테일 약하게 두 잔만. 요즘 잘 되세요? 저희는 여전하죠. 덕분에. 다른 집은 타격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집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별 말씀을. 다들 도와주시는 덕분이죠. 아, 엊그제 최 사장님 전화 주셨더군요. 대기라고 하시면서. 미경 씨 싫어하는데 최 사장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돈 백 사장. 네. 자주 와요? 요즘 결혼하신다고 발길 뜸해지셨어요. 왜요? 두 분 가깝게 지냈다면서요? 네. 실례인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차수당 부인 얘기 나 사장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심각해요? 아, 녹실 예약돼 있죠. 네, 이쪽입니다. 오시나 봐요. 엄마하고 오빠세요.